근데 언니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 지금 이거 동거인이 아니면 부부야? 그제? 내가 봤을 때온 부부로 보이지는 않고 동거인으로 보이거든. 응? 근데 지금 이 사람이랑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지? 응?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랑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너무 많다 그래. 언니가 너무 지쳐, 이제. 어? 연하야? 오빠야? 오빠인데 왜 이래 생각이 어려? 어? 왜 이래 철딱서니가 없어? 응? 근데 이거, 이두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연은 오래된 것 같은데? 같이 산지 이제 1년 반좀 넘었어요. 응, 2년이 오래됐단 말이야.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 두 사람 자체는 인연이 깊어서 인연이 좀 오래된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두 사람 자체가, 언니야, 성격이 둘다 불같아. 우리 언니 성격이 불같고, 상대방도 불같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둘이가 진짜 죽이 잘 맞고 좋아. 근데 푸닥거리 하면은요, 이 집은요, 진짜 남의 집에 싸우는 거 이거 보지도 못해. 미친 연놈이야, 둘 다. 어? 너무 싸움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게 많아요, 두 사람은. 응?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 남자분이 지금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응? 지금 이제 해요. 이제 하죠? 이 경제활동적인 부분에서도 언니가 불만이 되게 많았을 건데. 그지? 약속 이행도 안 되고, 응? 금전적인 거를 두고도. 우리 언니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으나 두 사람 인연이 길어요. 우리 언니가 고민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헤어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보여. 아니야? 그지? 성격 좀 죽여. 그리고 이분은 이 남자분은 어르고 달래야 돼. 고집을 너무 피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나빠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좀 어르고 달래세요. 언니도 너무 기가리가 너무 세. 안 그래? 이 집에는 남자 여자가 좀 바뀌었어. 이 남자분도 성격이 불같지만 우리 언니가 성격이 더 불같아. 막장으로 가 우리 언니는 진짜로. 남자 몇 가지를 지고 흔든다고. 안 그래?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니가 내 승에 못 이겨서 이 남자를 밀고 땡기고 한단 말이야. 어? 승지 죽여, 드러분 승격. 응? 그러니까 남자가 항상 매가리가 없고 기가리가 없는 것 같지. 거기다가, 언니,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능력적인 부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그게 언니가 참 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더 알로 보는 격이고, 응? 그지? 가서 뭐라도 억제하고 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언니가 또 솔직히 말해서 헤어질 용기도 없으면서, 참나만 입에 달고 있어, 헤어지자는 소리가. 응? 내가 니랑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악담하지 마시고, 헤어질 것 같으면 헤어지고, 헤어질 용기도 없으면서, 혼자 기고만장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싫으면 헤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을 봤을 때 무당으로서 만신으로서 봤을 때 이별술은요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서로가 마음에 안 맞고 티격이 굉장히 많은 건 들어 있으나 정말 이별을 하는 거는 2, 3년 질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라는 소리도 안 나와요. 결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거기다가 우리 언니도 이런 우리네처럼 이런 가물이 너무 많아. 집안에 누가 무당이었어? 모르겠어? 이 집에 처음 없어도 무당이 있었던 집안이야. 응? 그러니 우리,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할머니라고 하셨나? 아무튼. 이 집에 처음 없어도 무당이 있었던 집안이야. 그런데 그런 기운들을 우리 언니가 많이 감고 있어. 그래서 어디 점보러 가게 되면 니좀 니가 보지 왜 왔냐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어? 신줄이 있다느니, 무당 돼야 된다느니, 비슷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응? 그리고 꿈도 많이 꾸고, 어? 내가 13살, 12살 넘어가, 12살, 13살 넘어가면서부터 내도 내정신 아니었고, 부모 애도 많이 먹이려 했고, 부모 걱정을 많이 시키려 했단 말이야, 우리 언니가. 그지? 우리 언니는 27까지 부모 걱정 진짜 많이 시켰을 거야.
안 그랬어요? 맞아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그래도 내 밥벌이 내 가고 살았지. 그 전까지는 진짜 부모 손 빌려서 살아야 되고, 어? 처음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랬을 거야, 부모님들이. 네, 응? 맞아요. 그지? 그리고 네. 언니는 결혼을 일찍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 사람이고, 갔다 와도 두 번을 갔다 와야 되고. 그지? 갔다 왔지? 네. 그러니, 가물이 많은 사람이 되다 보니, 물론 가물 많은 사람도 딱 겪는 게 다 틀려요. 어떤 걸 겪는 거랑 틀리는데, 우리 언니는 보면은, 시집을 가도 실패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가도 두 번을, 남자가 두 번을 바뀌어도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응? 아, 제가 원래 사실은,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남자친구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친구랑. 그러니까 둘째 이혼 아니에요? 두 번째 이혼?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는 처음에도 실패했어야 되고 두 번째 결혼도 실패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어? 갔다 와도 두 번을 갔다 와야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언니가 징글징글해. 딸이지만. 응? 갖다 버리지도 못하겠고 무소식 희소식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나마 20대 후반 때부터 그래도 내 밥벌이 내가 하고 사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다만은. 응?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정신 좀 차리고. 아직까지도 거지를 하고 살아. 왜? 내 성격 못 내려놓고. 아니, 사는 새끼들이 뭐라고? 그만이 남자. 언니가 정말 외로워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남자 없이는 못 살아. 좀 그런 건 있어요. 말은 외롭다고 하는데 외로워서가 아니야. 공허함이야. 외로움과 공허함은 터틀리거든요. 언니는 공허함이야. 심심함.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어? 거기다가 이런 가물이 많다 보니까 내 정신 남주고 남의 정신 덮어쓴 듯이 한 번씩 진짜 미친 개가 된다고. 어? 푸닥거리 좀 해. 푸닥거리 좀 하라고. 좀 걷어낼 거 좀. 푸닥거리 구타란 소리야. 좀 걷어낼 거 좀 걷어내고 신의 바람 잠재우고 평범하게 좀 살아. 어? 직업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응? 지금 언니 뭐 장사예요? 뭐예요? 네? 언니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 저요? 그냥 음식점이요. 음식점 장사하는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방. 주방? 몰라 나는 장사하는 게 보여서 주방에 있는 장사집에 주방에 있는 거네? 응? 열심히 해 언니야. 그거라도 열심히 해. 배워놓은 재주가 없잖아. 네. 안 그래? 맞아요. 젊을 때야 젊은 거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밤일이야 낮일이야 다녔지만은 어? 지금 그럴 시기도 못 되고 하니까 네. 닥치는 대로 해. 내 돈 내가 벌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응? 씀씀이 좀 줄이세요. 이놈의 기마이는 얼마나 좋아가지고 술 먹었다며 고고 불러 샀고, 어? 내가 샀게. 뭔 돈 있어서 언니가? 내가 한번 샀으면 얻어먹을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옆에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삽시다. 만신네 집에, 무당네 집에 첫날 만나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어? 전보러 다니면 뭐해? 언니 전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지? 다니면 뭐 하냐고.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마음에 드는 만신이라도 마음에 가는 만신한테 얘기를 해서, 응? 부닥거려서 이거 풀어내고 살아. 이렇게 살다가는 제정신으로 못 살아, 언니는. 내 마음이 반이요. 나머지 반은 귀신에 휘둘리고 신에 휘둘리고 사니까는 온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고. 그리고 옆에서 지금 이제 있는 이 남자랑도 결혼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뭘 그래 항상 성급해. 후다닥닥닥 내 맘대로 다 끝내버리고. 얼러보고 달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보고 아 정말 산전수전 이 사람이 같이 걷고 보고 아 정말 괜찮은 놈이가 했을 때 결혼해야지. 지금도 뻔히 알잖아. 능력 없는 놈이고 책임감 없는 놈이고 뻔히 알면서 뭘 믿고 결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또. 내 말 틀렸어? 맞아요. 그러니 혼을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어 지금 언니를 보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의리도 있고 착해. 근데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20대 초반에 넘어오고 있으니 철이 안 들었단 말이야, 철이. 철좀 들지 않냐? 힘들어도 이겨내 가면서 뭔가 인생을 배워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아직까지도 배워야 될 시기에 덜 배운 거야. 그러니 이악 물고 그렇게 가고, 옆에 있는 남자랑 지금 현재 헤어질까 말까 고민 100번 해봤자 언니 안 헤어질 거니까, 내가 뻔하다 그랬지, 안 헤어질 거. 헤어질 마음도 없어. 말만 있는 대로 죽게 사치. 응? 그럴 것 같으면 마음 좀 내려놓고 제발 악담하지 말고, 응? 그러면 10번 싸울 거 5번은 줄잖아. 그지? 무조건 언니 뭐 참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언니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잘못된 부분 언니도 고쳐가면서 상대방한테 고치라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리고 뭐가 됐든 저가 됐든 이 사람이나 결혼할 사람은 아닙니다. 동거를 할 사람이고, 인연은, 내가 그래서 인연이 길다 보니까 인연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인연은 남아있지만은 동거를 할 사람이지 결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아시겠죠? 착하니까요. 착한 거안 가지고 살 거야? 어? 착한 거 하나 가지고 인생 사냐고. 남자가 사내새끼가 되면은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내 말에 언행일치가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근데 안 되잖아, 그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언니 맨날 빡치는 거잖아. 언행일치, 약속해놓고 약속이 안 되는 거. 그거 사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고민하고 내한테 지금 현재 금전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언제 좀 나는 편해질까요? 그거 묻지 마. 우리 언니가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니야. 무당이 뭐 내년부터 운이 있어요. 운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해봤자 뭐해, 우리 언니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정신을 정말 못 차려서 언니가 진짜 철딱서니가 없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야. 조금 신중하고 좀 더 어른스러워지라고 하는 소리예요. 언니 나이에 비해서 더 어른스럽지가 너무 못해요. 그지? 사람은 나이 값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언니가 이제 마음에 드는, 마음에 가는 만신네 집을 가서, 찾아서, 푸닥거리 한번 하세요. 구슬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을 걷어내세요. 그래야지 언니도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내가 노력한 결과를 더잘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도 내 마음이 아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져. 알았죠? 응.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해. 응. 일단 건강해. 지금 현재 자궁 쪽으로는 원래 좀안 좋은 게 많아요. 자궁, 방광염, 신장염, 신우신염, 신장, 방광, 자궁 이쪽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허리 계통이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으로 항상 유념을 하시고 건강 걱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요, 지금 다음 달에 제가 재판을 받는 게 있거든요. 혹시 이게 제가 가해자, 뭐라고 해야 되지? 가해자. 때렸어? 아니요. 그러면. 아니, 제가 그 무슨 알바를 했는데 그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사기라고 그게 뭐 제명이 붙었는데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안 벌금형 엄청 떨어질 거예요, 벌금형. 네. 구속은 안될 거예요. 네, 돈이 나갈 겁니다. 만약에 뭐굿 이런 거를 하려면 뭐 문의를 먼저 드리면 되나요? 네. 구슬 하시려 그러면은요, 따로 문의를 주시고요. 좋은 날짜 태기를 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자세한 거는 뭐 따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예약을 하시든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